청춘 남녀의 리얼 러브 스토리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지난주 여섯 남자와 세 여자 사이에 운명의 다리가 놓여지고 드디어 여성들의 선택에 의해 장미의 전쟁 1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온우이처럼 닮은 이지훈, 김빈우 커플. 하나밖에 모르는 일편단심 심재원, 이재인 커플. 그리고 극적으로 커플에 합류한 귀여운 남과 여, 이성진, 강하니 커플. 이제 이들은 둘만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1대1 데이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비록 그녀의 일방적인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커플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의 모습입니다. 연습 추울까봐 보고마랑 그리고 난로.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준비했어요. 와, 나. 잠깐만요. 아예 보세요. 아 예. 저번에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자신을 믿고요. 제가 순간순간에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심재현 씨를 믿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또 텔레파시가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 오빠랑 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오빠? 잔뜩, 야 내가 잔뜩 지금 긴장하잖아. 대신 무슨 좀 잠깐만요. 눈 안 잡거든요. 절대로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글쎄요, 전혀 의심 안 해봤는데. 글쎄요, 마음이 사실 안 움직이고 좀 꾸준히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제 마음에는. 근데 약간 저는 사실 근데 한이 형처럼 이렇게 발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청순하고 좀 제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자분이 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대되고요. 근데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뭘요? 아니 점점 되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난 지금 조금 불안한데. 네. 아, 왜 불안해요? 예쁜데. 근데 저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 49대 51 정도로. 아 되게 미안하죠. 꽤 미안하겠지만 어쨌든 떨어져 나간 남자 3명의 그 마음을 본다면 여자분들도 당당히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달콤한 데이트는 지금 현재 이 커플들은 여성들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남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이들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 산장에 새로운 아름다운 여성 세 분이 초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들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행복했었던 데이트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어떻게 그래요. 데이트들은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예. 마냥 즐거웠죠. 재원 씨와 재인 씨는 뭐 지난주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지난주 방송가에는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가 뭐 재인 씨는 뭐 데이트하는 동안 우리 재원 씨가 잘해줬을까요? 예, 굉장히 자상하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오, 하나밖에 모른다며요? 이제 많이 알았어요? 네, 둘도 알고 셋도 알아가면서 가리키기 힘들었을 텐데. 자, 이렇게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산장에 또 여성 세 분, 아름다운 여성 세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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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세 분 얼굴들 한 번 잠시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잡아주십시오. 아,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세 분들. 이 세 분들 얼굴을 인간 시대예요. 자, 세 분 먼저 편의상 여기 왼쪽에 계신 분부터 1번, 2번, 3번으로 제가 편의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부터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킹카 중에 킹카 최하나입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이고요. 웃는 모습이 저의 매력이라서 남들이 맥라이언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맥라이언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맥라이언. 한마디로 깜찍한 킹카 최하나입니다. 아, 좋습니다. 야, 너무 준비된 멘트. 먼저 그 1번 우리 최하나 형의 소개를 듣고 우리 비누 양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웃음네요. 아, 참. 자, 기호 2번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나라 언어로 소개를 할게요. 잠깐만요. 예. 그 몇 개 국어를 가능하세요? 예, 오늘은 그러니까 연변 사투리까지 포함해서 4개 국어를 하거든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Yunjin and I'm now student of University Korea University. 다시 해도 돼요? 안 돼. 뭐라고요? 안 돼. 안녕하세요. 뭐? 지금 우리 강한 형이 안 된답니다. 다시 하겠다는데. 너무 하지만 MC의 권한으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예. Hello, my name is Yunjin. Now I'm a student of Korea University and I'm also working for Hongbo Domi for the school. Uh-huh. I'm majoring in English and I'm so glad to be with you and I hope you enjoy this time with me.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예. 예, 불어요. Ah, je m'appelle Yunjin. Je suis l'étudiante de Korea University qui étudie en Angleterre. Je suis très content de rencontre vous. 제가 막 알아듣겠어요. 뿅은 알아들었어요. 아빠 kabar? Aku Yunjin. Aku sangat gembira bertemu dengan anda semua. 그게 인디언가요? 예, 인디언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연변 사투리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륜변에서 온 리윤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세를 타고 있는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많이 얼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 열정으로 이 얼음을 한번 녹여봅시다. 다큐멘터리 그 자체예요. 지금 역경이죠. 고뇌하는. 예? 근데 오빠 왜 이러나요? 왜 좋아하세요? 소개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공약번 임성원입니다. 원빈 씨랑 커피 CF랑 그리고 배용진 씨와 금융 CF 등 CF와 잡지 모델로 활동 중이고요. 일본에서도 광고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이야. 저의 매력은 웃을 때 쏙 들어가는 보조개랑 투명한 피부가 가장 큰 매력이고요. 오늘 반드시 커플이 되어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싶네요. 저기, 예. 참고로 제 이상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NRG의 리드싱어, NRG의 리드싱어, NRG의 리드싱어 이성준. 야. 멘트가 어떻게 나오고? 아니, 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끝까지 못 들었어요. 예. NRG 리드싱어까지도 예. 들었는데 이성진 씨 빼고 이성진 씨가 아니고요. 자, 3번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성진 오빠 잘 부탁드려요. 아, 역시 역시 편. 아, 여기 있는 세 분이. 본인이 원하는 남성분에게 지목 인터뷰를 하는 지목 인터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뭐 질문을 하고 싶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스키어 3번. 어떤 분에게? 단연 성진 오빠겠죠? 자, 질문하세요. 올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생각한 건데요. 여기 산장이 네. 12월까지 예약이 돼 있대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그 빼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위에 또 원룸이 있대요. 야경이 다 보이는. 그래서 여자친구랑 여기서 산장에서 좀 조용히.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네. 예, 자 좋습니다. 자, 다른 분요. 자, 1번. 예, 심재현 씨에게 묻겠는데요. 아, 심재현 씨에게. 한강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러잖아요. 네. 제 이름이 최하나인 건 아시고 계시죠? 같지 않아요? 이야, 지금 우와. 강합니다. 네, 뭐라 그러셨나요? 자기를 예?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지 않냐고. 아, 재원 씨 답을 해주셔야죠. 아, 강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서요.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직까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둘도 생각 안 나요. 자, 또 다큐멘터리 들어갑니다. 지금, 고난, 시련. 역경을 딛고 지금 세 분이 지금 버텨주고 계신데 자 마지막 그러면 2번 분 질문 순서 남았나요? 네, 이지은 씨에게 묻겠는데요. 네, 이지은 씨에게 네, 주말에는 뭐 하세요? 아 주말에 뭐 하시냐고? 교회 가요 교회. 아니 있는 거 아니야?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저기요 이지훈 씨에게 묻겠는데요. 아니, 저한테.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 피노 양이 이지훈 씨에 대한 질문을 본인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가슴이 왜 이렇게 터질라고 그러는데. 저도 기독교 신자거든요. 네. 자 지금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심각하고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계신 남자 세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선택당한 죄밖에 없어요. 그냥 다리 넘어오셔가지고 그냥 손 끌고 가자 그러니까 칸 죄밖에 왜?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손을 잡았을 때 거부할 권리도.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요. 근데 오빠 예. 침 너무 튀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자 이렇게 그 기존에 계시는 여성 세 분과 새로 산장에 초대된 세 분이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아, 남성분의 공개를 하기 전에 눈인사라도 나누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네. 확인도 그런 시간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이 양부터 뭐 갔다 오시겠어요? 아 가서 보고 오라고. 예? 그런 시간을 드릴게요. 경기 옆쪽으로 나.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그 야하던 기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쪽에서 자 아니 잠깐 한이야 아니 이쪽 보시들이 또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 이분에게 특별히 뭐 어떤 뭐 말씀을 하시게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얼굴 보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그냥 가라고요?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가시라고요? 아 저는 봤거든요 그래요. 아, 또 오늘 우리는 볼 권리가 없나요? 잠깐만 제가 보고 제가 살짝 먼저 보고 한양이 뭐 가라 그런 게 맞는지 한양 들어가세요. 제인 양도 한번 또 예. 보시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누 형이 의외로 터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뭡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자, 이분들을 본 소감을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봤더니 이렇더라. 후회하지 않게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후회하지 않게. 근데 한이 형은 뭐? 오빠, 제가 더 이뻐요. 잠깐만요. 아, 갈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설레기 있어요, 예, 오빠한테. 예, 비누. 잠깐만요. 아, 갑자기 옷을 벗는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네. 오빠 이거 자, 십자가. 어?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이. 자, 우리 한양 돈으로 돈밖에 이제 남은 건 돈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산장에 오신 그 여성분, 초대된 여성분에게 이분들과 똑같이 이분들도 지난번에 명장면 연기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여 러브송! 오, 야. 러브송! 오, 야. 자, 그러면 여성분이 지목한 남성 파트너와 듀엣곡을 부르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 이지훈 씨와 어떤 노래? 그대 안에. 그대 안에 블루. 이지훈 씨와 이번에 그대 안에 블루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자, 이지훈 씨와 우리 이번에 그대 안에 블루 음악 조명 주십시오. 남성분들의 가사 중에는 정말 무언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사랑은 아니지만 답은 우리 3번. 네. 물론 이성진 씨겠죠? 네. 사랑의 대화라고요. 사랑의 대화. 컨디션 갔다 오면 안 돼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예. 음악 조명 강한이 씨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주세요.
이성진 씨. 그 잠시의 그 실수는 귀염으로 저희들이 봐드릴게요. 저 1월에 앨범 나온단 말이에요. 이만해요. 정말 기가 차가지고 정말 두 분 웃기고 서 있으세요. 자, 운명은 아니지만 선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앞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호감이 가는 번호 앞에 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을 향해서 출발하십시오. 일어나라. 아니 뭐 사실 지금 확률은 100%예요. 뭐 첫 느낌이에요. 첫 느낌. 저기 저 첫 느낌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노여워하지 마세요. 첫 느낌. 자 먼저 1번 여성분부터 심재원 씨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느낌을 맞아주시고요. 자 블라인드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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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loving you forever. Deep inside my heart, you'll leave me never. Even if you took my heart. 이지훈 씨부터. 네. 이지훈 씨부터 맞아주십시오. 이제 그럼 이지훈 씨 2번 분, 2번 여성분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성진 씨만 남았습니다. 3번 이지훈 씨와의 잠시 다툼이 있었던 네. 3번 분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I love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우동 속에 애정이 싹 들어간다. 애정 본색 백의 싸움. 자, 1기 멤버들이 여성 새로 오신 그 산장에 초대된 여성분 세 명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해서 외나무 다리에서 베개 싸움을 펼친 후에 이긴 사람만이 남성과 애정의 베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베개 싸움의 달인이라고까지 제인 씨부터 상대방을 지목을 해서 1회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누구요? 여기 하나. 근데 우리 재인 씨가 하나양만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 재원 씨 눈길이 가끔 저기 듬성듬성 훑어가는 거예요. 네. 자, 애정 본색 베개 싸움은요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 승부고요. 남성분 중에 이 두 분이 떨어지는 거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분은 밑에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최하나 양의 공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분을 때릴 수가 있어? 아니, 수가 있어. 이요. 수가 있어. 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야. 어, 잔뜩 짧은데 또, 잔뜩 짧은데 또. 여자 이상질이구만.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약했죠? 대쩌. 어, 대쩌 나왔어요. 야, 이 대쩌의 그게 대쩌의 의미는 말이죠. 기대죠. 이제 맞을 만큼 마저 줬다라는. 이제 시작해보겠다는 네. 어떤 그런 멘트죠? 그날의 공포! 네, 오늘의 능력지는 그 공포! 네? 그냥 저는 게임에 열중을 하다 보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게임이 열중 애를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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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네. 이렇게 연약하신 분을 좀 네. 힘을 너무 좀 과하게 써서 그런 거 같아요. 한 번 더 해요. 예? 아니, 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저 한 번 더 하는데 예. 저도 되는데 그냥 분풀이를 좀 하고 싶어서. 어, 그래요? 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저 분풀이로 그냥 저를 때리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전쟁. 심지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이겼으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거 왜 자꾸 유도하고 가시죠? 어, 누가 이겼으면 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네.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이번엔! 자, 이번엔 딱! 야! 자, 이번엔 딱! 야! 야! 자, 이런. 아니, 그러면 이걸 빼고 딱을 때리란 말이에요? 이걸 빼서.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 우리 윤진 씨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잠깐만, 아, 윤진 야. 네.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없었던 걸로 한번 기회 더 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깜 몰라. 모르는 말씀에 소름 돋아서 우리 비누 형 줘야 돼요. 흠 보여줘라. 네.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요. 진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 어떡해. 예, 우리 윤주 씨의 변신한 모습 기대됩니다. 이게 장난 아니네요. 오, 지금 모서리 공격 나왔네요. 가운데서 예, 머리 빵꾸 났어. 가생이 정수리 꽂기. 자, 준비되셨습니까? 본격적인 마구잡이 대결 시작합니다. 뭡니까 지금부터 벽에 놓치면 패한 걸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 나 잘했죠. 누가 그랬지? 오늘 기대됩니다. 이번 판도 기대됩니다. 우리 한이 양과 성원 양의 대결. 네. 자 예선 마지막 3라운드 우리 성원 양과 한이 양의 대결. 먼저 우리
성원 양부터 1차 공격 들어갑니다. V-I-C-T-O-R-Y 이건 무슨 어설픈 공격입니까? 이런 선의의 접대 공격을 받고 우리 한이 형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팍 이렇게 쳐야 돼. 팍 이렇게 쳐야 돼. 그 말로만 듣던 양면 공격. 이게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거예요. 예, 자, 성원 양 2차 공격 시작합니다. 예, 자. 야 미쳤나 정말. 제가요 한림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예, 자 우리 한이 박힌돌 뺄 것 같은데. 한이 양의. 아 나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영업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이 한이 씨의 생일이세요. 맞아요. 그래요. 아, 생일날 먼지 나도록 맞네 진짜 오늘. 아니 왜 두 달 차이? 아니 이게 타이밍이 딱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무자비 공격이 시작됩니다.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 누가 선제 공격을 할 것인지 시작. 잠깐. 지금 성진 씨가 잡았습니다. 지금 성진 씨가 받쳐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떨어지는 거를 잡았기 때문에 성진 씨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재대결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한이 씨한테 좀 그래도 제가 좀 하니까 요령을 좀 가르쳐드릴게요. 네. 자꾸 이 탄력으로 인하여 이거 뭡니까? 제인 씨. 네. 그렇게 잘하시면 비디오 하나 내세요. 네? 알겠어요. 비디오 하나 내세요. 되게 부인한테 쳤네. 시작! 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네요. 시작. 선제 공격을 누가 날릴 것인지. 좋습니다! 말만 많이 하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죠? 괜찮아요? 자, 다시 재대결 시작. 우리 성원 양 대단합니다. 우리 성원 양 대단합니다. 우리 한이 양 잡기 바쁩니다. 지금 막기 바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말이죠. 특별히 남성분이 결승에 올라온 세 명의 여성분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해서 같은 팀을 이뤄서 커플 백역 싸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원 씨부터 먼저 한 명을 지목을 해주십시오. 재인 씨요. 저기요. 네. 아직까지 하나밖에 몰라요. 아니 방송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거짓말하는 거야. 여기 방송 하나 나왔지. 잘하시니까. 아니 사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리얼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기면 뭐 주나요? 예? 이기면 뭐 줘요? 지난주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기면요. 작은 격려와 박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가 있죠. 지훈 씨는요? 예. 저기 이성규 씨가 부전승으로 올라가셨죠? 예. 그럼 저는 제인 씨와 예. 상대가 되는 사람은 성훈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 지훈 씨가 결승에서 오늘은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작은 격려와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커플 대결 준결승전 우리 제인 씨와 재원 씨 그리고 성훈 씨와 우리 지훈 씨의 대결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심도 못 잡고요 더 붙으세요. 시작! 시작!
지훈 씨와 성원 씨 그리고 부전승 올라간 성진 씨와 비누 형이 결승 대결을 펼칩니다. 자, 이거 참 기분 묘합니다. 비누 형이 이제 지훈 씨의 적이 돼요. 예? 네? 지훈 씨의 적이 돼요. 과연 지? 잠깐만. 어, 무서워. 오, 샴푸 냄새가 굉장히 코를 자극해. 너 머리 좀 풀어줘. 머리 풀으라고? 예? 머리 풀까지. 아니 이게 무슨 신혼 첫날 뺨도 아니고 머리 풀어요? 예? 아, 샴푸 냄새는 풍기려고. 어. 뭐 많이 꽂혀 있는데? 결승전 시작합니다. 시작. 어,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아, 뭡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누가 왜 잡아? 어, 이거 왜 잡아? 왜 잡아? 이거 왜 잡아? 이거 왜 잡아?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하고 떨어졌어요. 이번 주 애정본색 백액상은 이지훈, 이윤성어, 노성. 어, 저 여기서 평행곡이라도 할게요.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세 명의 남자들. 그들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각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현재 호감을 느끼는 이성의 락커룸으로 향합니다. 남자들은 과연 자신을 선택해준 여성과 새롭게 등장한 세 명의 여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남자들의 선택이 끝나고 이제 여성이 장미꽃을 두고, 물론 여성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여성으로부터 장미꽃을 받은 이 락커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락커룸을 확인하는데요. 여자는 6명,
있는 세 소녀. 과연 장미꽃은 누구의 락커룸에 있을까요? 먼저 이성진 씨를 산장에 남게 해준, 최종 선택에서 이성진 씨를 택한 강한이 양의 락커룸부터 확인합니다. 만약 한이 양의 락커룸에 장미꽃이 없다면 이성진 씨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했다는 뜻이겠죠? 과연 한이의 락커룸에 성진의 장미꽃이 있을까요? 너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 크고요. 정말 이대로 내 생의 봄날은 가는구나.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 여자는 다섯 명, 장미는 세 송이. 자, 이제 이재인 양이 자신의 락커룸을 확인하는데요.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 심지원의 장미는 과연 들어있을까요? 그렇지.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니 씨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뭐 그 윤진 양이 되게 영혼이 맑은 것 같아. 이렇게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되게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지훈의 장미 한 송이와 두 명의 여성. 지훈을 선택했던 김빈우 양과 새롭게 산장을 찾은 임성원 양. 과연 누구의 락커룸에 지훈의 장미꽃이 있을까요? 먼저 김빈우 양의 락커룸을 확인합니다. 빈우양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이렇게 대놓고 그러는 것 같아서. 성원양하고 가끔가다 성진영 옆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몇 번 마주쳤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지난주 탄생한 1호 커플 중에서 일편단심 심재원 씨만이 자신의 파트너에게 장미꽃을 주었고, 이지훈 씨와 이성진 씨는 자신을 선택한 여성이 아닌 새롭게 산장을 찾은 다른 여인에게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이 항상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래갖고 항상 제 이름을 외치길래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한번 찍은 거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많이 흔들리네요. 원래 이렇게 좀 끈기가 없는 편인가요? 오빠, 너 내가 볼 땐 변한 거 같은데? 그렇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딴 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청춘 남녀의 리얼 러브 스토리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